안녕하세요. 모터 PD 민철기입니다. 요즘 좀 뜸했던 저희 오너 시승기 12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너님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죠. 네, 저는 30대 후반 인천광역시에서 작게 이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911 오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잘생기셨는데. 아, 아닙니다. 카메라 오늘 오너님 요청이 있어서 살짝 조정했는데 이 부분 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바로 함께 911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터블이어서 오늘 날씨도 정말 좋네요. 가을 하늘. 예. 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오너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네, 탑을 열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가장 먼저 911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7년 1월 시기고요. 세부 모델 911이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세부 모델 명은 911 카레라 포에스 카브리올레 빨간색 모델입니다. 네. 탑은 까만색이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구매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한 1년 7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지금 주행거리는 한 2만 7천 킬로 정도. 데일리로 한 번씩 또 타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아무래도 좀 긴 것 같습니다. 데일리로도 가능해요? 그나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데일리보다는 오늘같이 이렇게 가을 하늘 아래서 달리는 게 너무 좋네요. 예. 오너님 그 카브리올렛 오픈카는 실제로 이제 구매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예, 예. 근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오픈카를 사시게 된? 일단은 만약에 차가 한 대만 운영했었으면 사실 생각을 못 했을 텐데 얼마 안 타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생각이 있었고 일단은 세컨카니까. 네네네. 예, 그리고 이왕 타는 김에 한번 뚜껑 열리는 거 한번 타보자 로망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주저 없이 그냥 카브리올레를 선택을 했습니다. 로망은 있는데 그 예. 실행에 옮기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예.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배기음도 잘 들리고 그러면 이제 탑이 없으니까 뭐 정숙성이라든지 예, 뭐 잡소리가 예. 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 부분들 굉장히 그 궁금해들 많이 하실 네네네. 것 같은데요. 소프트 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음이라든가 뭐 풍절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터넷 보면은 걱정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거의 쿠페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 탑이다 보니까. 위에가 또 안 타보신 분들은 구매하기 전에 이게 너무 치는 거 아니냐 천의 강성이라고 해야 되나 천이 너무 약해가지고 뭐 살짝만 해도 찢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천이라서 좀 약한 건 맞긴 한데 이게 안에 보면 뼈대도 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그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뭐 전혀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잡소리 부분들 많이 맞아요.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예, 하드탑은 사실 잡소리가 좀 있는 걸 감안하고 타야 되는 것 같은데 소프트탑은 저는 아직까지 잡소리는 소프트탑이라서 나는 잡소리는 경험하지 못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거 이음매나 이런 데 부분들이 완전히 그 밀봉되지 않다 보니까 겨울철에 날씨 되게 추울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고무들이 좀 약간. 딱딱하게 굳으면서 주행 중에 좀 마찰될 때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한 번씩 나는데 그 외에 좀 날씨가 풀렸을 때는 전혀 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바디의 강성이 뭐 틀어져서 뭐 소리나고 그런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아, 그런 거는 뭐 저도 쿠페 시승을 해보고 했는데 일반인들은 트랙 가야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차이 아닐까 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늘 그럼 포르쉐는 911 이제 카브리올렛이 처음이신가요? 아닙니다. 작년에 이제 사고로 안타깝게 떠나보낸 카이엔이 첫 차였습니다. 왜 떠나보냈죠? 2017년 작년 8월 15일이었는데요. 네네. 그 폭우가 굉장히 많이 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 네. 네. 이제 영동고속도로로 이제 강릉 쪽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네네. 이게
갑자기 뒤쪽이 이제 슬립이 나면서 중앙 분리대를 이제 좀 가격하는 타격하는 그런 좀 사고가 나가지고 전선 처리하고 폐차시키고. 그래도 뭐 아무 예. 다치신 분은 없으시고요. 멍도 들지 않았습니다. 톡톡히 보셨네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한 튼튼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지금은 911 타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카이엔은 어떠셨어요? 전체적으로? 카이엔은 사실 SUV가. 그 만족도가 가장 높은 차 중에 하나였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카이엔 폐차시키고 나서 다른 SUV들을 이제 출고를 하려고 뭐 경쟁 브랜드라든가 다 이제 해보셨군요. 예, 시승도 해보고 했는데 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엔진 출력을 떠나가지고 아, 차이가 예. 많으셨군요. 예, 맞습니다. 운동 성능 부분이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편의성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SUV 치고는 이제 수납 공간이 좀 적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수납 공간이 있을 건 이제 다 똑같이 있는데요. 있을 건 다 똑같이 있는데 좀 인체공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벤츠라든가 특히 일본 차들 그리고 현대차 그렇죠. 이게 음료수를 놓거나 아니면 뭐 지갑을 놓거나 무의식 중에 놓을 때 이제 그 동선이 굉장히 편하게 그 차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프로제 같은 경우에는 그 카이엔 같은 경우는 공간은 충분히 좀 있긴 했었었는데 네. 음료수 놓고 그거 다시 먹으려고 몸을 또 꺾어가지고 뒤로 해야 되고 아, 지갑 놓고 뭐 꺼내려고 하면은 톨게이트 같은 데서 예, 꺼내려고 하면은 허리 막 숙여야 되고 네. 좀 그런 부분들 섬세함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성능이 좋은 SUV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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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911 4S 카브리올렛 타고 예. 출퇴근도 하시나요? 데일리 드라이빙 가능한가요? 지금 요즘은 좀 뜸하게 하고 있는데 근 한 7, 8개월 정도 요 차를 출퇴근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생활을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능한가? 지금도 저는 뭐 굉장히 시트도 편하고 하긴 한데 예, 예. 뭐 밑에 닿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닿는 부분은 뭐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프트 옵션이 사실 옵션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아, 그렇죠. 예, 어디 저기. 여기쯤. 예, 예. 오프로드 갈 거 아니면은 굳이 리프트 옵션은 없어도. 아, 예, 거의 모든 곳에 안 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좀 경사도가 급격히 끊기는 이제 오르막이라든가 지하주차장. 좀 옛날 건물 이런 데서 이제 앞에가 닿을 때가 있는데요. 그게 범퍼가 전체가 닿는 게 아니고 아래 그 고무로 이제 송호품으로 그 립이 그렇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립이. 그거 닿는다고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도 아니니까 보호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예. 대부분 그럼 이렇게 911 카브리올렛을 타시고 어디로 이제 바람 쐬러 가시나요? 일단 드라이브가 두 종류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좀 힐링하고 싶은 드라이브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좀 풀고 달리고 싶은 전문용으로 좀 쏜다가 네. 쏘고 싶을 때 있는데 네. 이제 쏘고 싶을 때는 이제 야간에 많이 더 출발을 할 거고 네네. 이제 그 힐링하고 싶을 때는 낮에 뭐 경치를 좀 보고 해야 되니까 천천히 달리면서 그렇죠. 보게 될 텐데요. 코스가 사실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제가 이거 27,000을 그냥 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27,000이나 탔어요, 벌써. 네, 좀 많이 있는데. 가까운데 지금 여기 위치가 인천 송도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야간에 좀 쏘고 싶을 때는 어떻게 가냐면은 제2외곽 순환도로가 이제 지금 가계통이 된 구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강화도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그거 타고 강화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 이제 야간에 자주 이용하는 코스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낮에는 충주 쪽을 자주 좀 갔었습니다. 예, 충주 쪽이 충주 호를 끼고 이제 탑 오픈하고 좀 천천히 이제 달리면은. 거기 1박 2일 충주는? 당일치기 간 적도, 좀 여러 번 갔는데 당일치기 간 적도 있고요. 1박 2일 할 때는 이제 다른 쪽 둘러가지고, 그 코스도 굉장히 좋은데, 밤에 이제 급하게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 양양 고속도로 타고 이제 밤에 가면은 밤 늦게 가면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한번 또 밟아주고 그리고 이제 속초에서 하루 묵고 이제 양양
강릉 쪽으로 해가지고 진부령 넘어서 평창, 제천, 충주 들려서 오면은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경치도 감상하고 힐링하면서 이제 복합적으로 올 수 있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그 장거리도 달리시면 연비는 예. 어떠세요? 911? 연비는? 이게 연비가 사실 이런 그 좀 토보차다 보니까 어떻게 모느냐에 따라 좀 틀린데요. 이게 재밌는 기능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노말 모드에서 그 자동 스탑이 되겠죠. 오토 스탑을 끄지 않은 상태. 네네. 오토 스탑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한 90에서 120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할 때. 네네. 그 기어가 인기어가 한 7단 들어가 6, 7단 들어가 있을 때. 네네. 그때 이제 엑셀 오프를 하면은 이게 기어를 중립으로 자동으로 빼버립니다. 아. 탄력 주행이 중립 상태에서 되게 이제 빼버리는 거죠. 아예 그, 동력을 끊어버리네요. 예, 맞습니다. 노멀 모드에서 그 아이들 스탑을 아, 예, 켜둔 상태에서. 네, 그러면은 이제 탄력 주행이 되는데, 그때 연비를 굉장히 이제 크게 향상을 시킬 수 있고, 바로 밟으면은 다시 이제 기어 체결되면서 가속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비를 올리겠다고 하면은, 그리고 작정하고 그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막 밟으면은 굉장히 많이 먹죠. 아, 예. 막 밟으면 뭐. 네. 대부분의 차량들이 많이 먹고. 보통 고속도로에서는 한속 주행하면 뭐 12도 나오네. 10km 이상은 나오네. 10km 훌쩍 넘게 나오는 14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중립으로 빼는 그런 부분들 이제 활용을 하면은 네. 14 정도도 무난하게 이제 정속 주행할 시에 네. 찍으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결혼은 하셨나요? 네, 결혼했고요. 애가 이제 셋입니다. 아들만 셋이고요. 셋이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 보이시는데.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저출산 문제, 인구 절벽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예, 계시네요. 애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동하실 때는, 물론 예. 이 차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때는 예. 어떻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차가 사실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왜냐면은 아이가 이제 둘일 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족용으로 탈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아이가 셋이 되니까 네. 아니 나만 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스포츠카에 대한 고민은 이제 없어진 것 같고. 아, 더 되려 스트레스가 덜으셨군요. 이제 아예 네, 안 되니까 네. 나만 타면 되겠다. 네. 다음 차는 그냥 편하게 2인승으로 가야겠다. 어차피 못 탈 거. 네. 아, 그것도 네.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은 다른 차 태워 줄게. 네. 좋네요. 네. 미니밴 한 대하고 이제 세단 한 대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출퇴근도 사용하시고 911 용도는 예, 예. 네, 가끔 이렇게 스트레스 풀러 다니시고 탑 이용하시는 정도로 예 맞습니다. 다음에 그 다른 차량들도 기회가 되시면 오너 시승기 네,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언제든지 뭐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911 그 4S 카브리올렛 선택하실 때 예? 다른 브랜드들은 눈에 안 들어오시나요? 다른 브랜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생각을 안 했고요. 네. 이게 제가 82년생인데 저희 이제 자랄 때 저희 아버지 세대가 그때 이제 소나타 1 그렇죠. 이제 뭐 르망, 에스페로 어, 르망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르망 그때 르망, 이제 그렇죠. 아버지들 차가 그거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형제가 넷인데 삼촌들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차에 그때 방향제가 유행하던 게 뭐였냐면 그 당시 911 모양 그 방향제가 아 맞아요. 저 기억나는 예, 것 같아요. 이게 그 참 조기 교육이 무서운 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중에 성공하면은 저 차 사야 되는구나 그런 좀 그 조기 교육이 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는 살 때 아예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고 911만 생각을 했고 다른 브랜드는 생각도 안 하고 요 차만 보고 샀습니다. 어리셨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위해서 이제 911을 먼저 사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팝콘이 막 터지네요. 지금 보니까 스포츠 배기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고 크로노 패키지도 적용이 되는데 예, 예. 아예 GTS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GTS가 네. 이게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게 보통 이제 포르쉐가 한 3년 6개월 정도 주기로 풀체인지 이후에 페리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가고 네. 이제 풀체인지 앞두거나 할 때 한 1년 앞두고 GTS를 마지막에 좀 옵션 가격 좋게 해가지고 매력적으로 해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GTS가 상당히 좀 빨리 나온 편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요 계약 자체를 2016년 5월에 계약을 하고 인도를 2017년 1월에 받았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인도 받을 때쯤 해가지고 GTS 이제 그때서야 이제 계약이 들어갔고 또
계약 당시에는 GTS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던 거죠. 보통은 이제 거의 끝물 1년 전에 나오는데 이제 페일이 되고 나서 바로 한 1년도 안 돼서 이제 GTS가 나오니까. 만약에 지금 예. 그 시기가 괜찮았었다면 GTS는 예. 어떠셨을 것 같아요? GTS 만약에 지금 이제 GTS를 계약할 수 있는 그 그렇죠. 상황이다 선택을 네네. 해야 된다고 하면은 똑같은 시기면 그럼 GTS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크게 아쉽거나 그러진 않고 왜냐면 출력이나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예, 또 그 GTS는 기본 옵션으로 이제 알칸테라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예, 예, 예. 아, 그 차이점도 있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또 선호도에 따라서 알칸테라가 있으면 또 통풍 시트를 못 넣으니까 그렇죠. 예, 예. 취향의 차이라고 봐야 예, 예,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또 제 취향에 안 맞는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휠 검은색도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 예. 아 그렇죠. GTS가 뭐든 이제 블랙으로 좀 액센트를 예, 주는 편인데 예. 아 그런 것도 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GTS가 좀 더 좋은 모델이니까 선택지가 있으면 GTS를 기약을 했겠지만 그렇다고 뭐 지금 여기 4S가 아쉽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엔진은 이게 420마력에 51kg의 토크를 발생시키는 3리터 트윈터보 가솔린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예. 엔진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 좀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일상 주행에서 완전히 최고속 쓸 일은 거의 없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새벽에 그 작정하고 나가지 않는 그렇죠. 이상. 예, 맞습니다. 이게, 이 정도 출력이면은 일상 주행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좀 넘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 단순히 출력만 높은 것보다는 얼마나 이렇게 잘 소화를 해내서 예, 운전자가 재밌게 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제일 관건인 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스포츠카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목숨은 또 소중하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저도 그거 한번 하고 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보험회사도 예. 나이 먹고 애기들 낳고 그러면 예, 깎아주는 예. 갈수록 이게 예. 작아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호기심에 이제 할 수 있는 호기심이 해결되고 나면은 또 이제 작년에 또 폐차시키는 사고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도 조심히 타셔야 또 911도 오래 타시고 예 네, 맞습니다. 또 오래 살아야지 또 그렇죠. 행복하니까 예, 그럼요. 맞습니다. 네네. 오늘 7단 PDK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반응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여태까지 뭐 탔던 차 중에 당연히 제일 변속이나 그래서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빠르고 사실 이게 PDK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주목받을 정도로 빠른 변속기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또 타사들도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차들도 많은 것 같아요. 변속기가 근데 이제 한 번씩 어떤 부분이냐면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모드에서 고속도로에서 이제 한 번씩 가감속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럴 때 좀 극적인 변속을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빠르면서도 그 기어비가 여기까지 그죠? 예, 맞습니다. 막 소리가 그 변속 속도가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마치 이게 수동으로 극적인 상황에서 제가 직접 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이제 매번 보여주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이제 보여주는데 그렇죠. 그럴 때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평상시에도 변속 속도 당연히 뭐 빠르니까 빠르고 똑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예민한 것 같고 예. 이게 시내에서 울컥거리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듀얼 클러치다 보니까 저속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없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렇게 심하진 저는 그렇게 예, 예.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되게 예. 잘 정리가 된 듯한 아 예 맞습니다. 오히려 스포츠 모드나 이런 스포츠 모드에서 좀 그게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아 노말보다 예 노말보다 오히려 스포츠 모드가 좀 덜한 느낌이 이걸 뭐 체감 차이일 수도 있는데 좀 주관적인 부분이긴 한데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게 막 불편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스포츠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 아주 되게 편하고 잘 부드럽게 변속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예. 뭐 말씀하실 때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달릴 때는 또 그런 포르쉐에 닿은 모습도 보여줄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제가 이제 포르쉐 오너님들 직접 뵈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예. 이 20초 동안 이제 그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주는 스포츠 리스판스 버튼이 있는데 예. 본인 차에 직접 쓰시나요? 이거? 아,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한 실용적인 기능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고속도로에서 이제 많이 쓰는데
휴게소 들렸다가 나오거나 이제 졸음심 졸음쉼터 가서 흡연 하나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졸음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속 구간이 되게 짧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다른 차들도 운용하니까 한참 기다렸다가 안전거리가 충분할 때 이제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거 누르면은 바로 이제 속도 올려가지고 끼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네, 바로 이제 안정적으로 속도를 올려서 쓸 수 있으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노멀 모드에 가다가 갑자기 달려야 될 때. 아 맞습니다. 이제 네. 추월해야 될 상황들이 있죠. 예 네. 맞습니다. 바로 너 뭐니 이렇게 하실 때.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워서 솔직히 예. 좀 못 쓰지 않을까. 아까워서 그런 생각 해봤는데 자주 예. 사용하신다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바로 딱 눌러가지고 즉각적인 반응하기에는 또 좋으시겠네요. 네, 누르자마자 바로 이제 RPM이 치솟으면서 그렇죠. 최대 RPM에서 바로 이제 최대 출력 쓰게 해주니까 일상생활에 굉장히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 중앙까지 쭉 이어지는 신형 포르쉐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아, 예. 외부 디자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 외부 디자인은 제가 주행 중에 볼 수가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그 S가 아니고 4S 모델을 선택을 한 이유도 우리 그 흔히 광선검이라 부르거든요. 이제 그렇죠. 4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테일 램프가 일자로 이제 연결이 돼서 네네. 전문 용어로 그 밤에 그 간지라고 해야 되겠죠. 간지죠. 이제 멀리서 봤을 때 그 광선검처럼 다스베이다가 한 명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 그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제가 주행 중에 볼 수는 없지만 한 번씩 이제 밤에 드라이브 하다가 차 한쪽에 세워놓고 쉬면서 보면 이제 뿌듯하게 이제 그렇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죠. 네. 그렇죠. 그 휠 같은 경우도 앞에 보니까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 245 뒤에는 예. 305가 무려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 예. 유지비도 만만치 않겠어요. 타이어 값이 교체 한번 해보셨나요? 교체 제가 그 서머 타이어는 기본 출고 타이어는 안 해봤고 아직 마일리가 좀 남아가지고 이제 겨울에도 타려고 이제 윈터 타이어를 했었었는데요. 예. 공임까지 한 360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선택지가 그 전에 이제 포르쉐에서 이벤트를 해가지고 네네. 미쉐린 거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에 200 중반대에 할 수 있었었는데 아, 네. 그게 이제 재고가 소진이 됐더라고요. 아, 좀 되셨구나. 예. 그래가지고 미쉐린 거를 하려면은 저기를 서울에 가가지고 장착점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벤트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더 싼 것 같고요. 아, 네. 이벤트 안 할 때 그때 또 워낙 바쁠 때라. 아, 그래가지고 일이 그냥, 좀 바쁘셨구나. 예, 맞습니다. 그냥 피렐리 걸로 360인가 공임까지 해서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소리 좋네요. 오늘 실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네, 시야도 좋고요. 그리고 중앙에 계기판도 시인성도 좋은데 이 내비게이션 이게 프록시미티 센터가 있긴 한데 예? 자주 사용하시나요 내비게이션? 이게 그 내비게이션도 이제 옵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옵션 안 넣으면은 그냥 포르쉐 마크 떠 있고 이제 끝인데 그 내비게이션이 쓸만하냐 불편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몇 번 친구들이나 받았었는데 네. 어떻게 불편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못 쓸 정도로 네, 못 쓸 정도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근데 많은 수입차 타시는 분들이 이 거치대를 많이 애용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브랜드 타 브랜드를 좀 이용을 해봐도 네. 내비게이션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죠. 이건 예. 솔직히 말해서 이제 포르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예, 현지화의 약간 그 타이밍이 좀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아래 공조 컨트롤들은 어떠세요? 공조 컨트롤은 버튼이 사실 좀 작은 거 빼고는 이제 차가 작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버튼이 작은 거 빼고는 뭐 직관적이고 깔끔하고 찾기 쉽고 다 쓰기에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너님으로서 그 포르쉐의 장단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네. 뭐 운동 성능이 되겠죠. 출력 부분 제외하고 네네네. 출력 부분 제외하고 핸들링이라든가 네네. 변속이라든가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듀얼 클러치가 아니었는데도 네. 굉장히 그 변속이 만족스러웠었고 네.
그리고 이제 세팅 부분, 이제 움직임, 전체적인 조향 움직임들. 네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흠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장르를 떠나서. 네네. 완벽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점이라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차량 자체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판매하고 이제 사후 AS 하는 그 이제 판매 그 딜러사 이런 쪽에 되게 친절해요 또. 아, 친절하긴 되게 되게 친절한데 네. 제가 일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독일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키로 차문 열림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창문이 다 열리고 닫힌 버튼을 꾹 누르면 이제 창문이 다 닫히고 이런 게 이제 독일 차들 메커니즘인데 그 카엔 탈 때였는데 그게 있더라고.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우연하게 어떻게 외국 사이트, 제가 영문과 출신인데 외국 사이트 이제 보다 보니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문의를 했죠. 문의를 이제 글들을 찾아보니까 글들을 찾다 이제 문의를 해봐가지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뭐냐면 한글화 하면은 뭐 초기화 이런 걸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있는 기능인데 이제 PDI라고 해야 되나요? 현지화? 네네.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리셋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아무도 안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자체가 기능은 있는데 그렇죠.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예, 맞습니다. 내부에 이제 그 뭐 엔지니어 분이라든가 의사경실 결정권 있는 분이 조금만 꼼꼼했으면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센터 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니까 어드바이저 분도 모르시더라고 그거를. 그게 원래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 그럴 리가 없다 한번 알아봐 주셔라 그러더니 그 진단기 물려가지고 보니까 아 된다고 그걸 또 살려주셔가지고 저는 썼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 현지화 시킬 때 꼼꼼함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니까 또 친절하긴 되게 친절하기 때문에 네네. 또 거기다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웃는 얼굴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좀 그게 있어요. 보증 연장이나 이런 게 좀 꼼꼼하다고 해야 되나?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뭐 다른 드레스업 이런 것들은 사실 원상 복귀 시키면은 그렇죠. 보증에 뭐 안 해주거나 이런 건 없는데 배기 이런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타이어 보증 타이어 연장으로 왜? 갔을 때 이게 예를 들면은 이거죠. 같은 A 제품을 쓰더라도 우리 그 흔히 뭐 병행 수입, 직수입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똑같은 그 미쉐린 타이어도 포르쉐랑 제휴해가지고 똑같은 제품인데 제휴한 제품은 N자 마크가 있고 제휴가 안 되는 똑같은 제품은 그냥 싸제로 장착을 하면 N자 마크가 없고 요건데 또 보증 연장하러 갔을 때 그 N자 마크가 없으면은 보증 거부하고 보증 거부가 되고 타이어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좀 꼼꼼하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게 사실 제가 그 카이엔 디젤 그 기능들 살릴 때 그 기능 말고도 다른 것들 막 알아보고 했었었는데 기능들 살릴 때 악의적인 것 같지는 않고 놓치시는 분 좀 몰라 잘 그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긴 한데 더 많이 팔리고 좀 소비자 그렇죠. 목소리가 커지면은 그런 부분들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친절한데 그런 몇 가지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 더 네, 이렇게 잘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마지막 질문인데. 예. 911을 타신 후에 다음으로 네. 희망하시는 차종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거의 모든 오너분들이 똑같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페라리 아니면은 뭐 람보르기니 위에 쪽 뭐 이제 슈퍼카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브랜드가 되겠죠. 근데 그 차들도 사실 호기심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구매를 하고 싶은 거고 예정엔 있습니다. 제가 지금 37인데 네. 이제 제가 40살이 되는 해에 이 지금 현재 이 911이 보증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 네네. 40살 선물로 이 차 처분하고 저 자신에게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한 대 할까 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는 그건 이제 한번 가져보고 싶은 욕망인 거고 네. 마지막에는 좀 편하게 타야 되니까 다시 이제 911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네, 말씀하셨듯이 다른 차량과도 네, 오너시승기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은 예, 차키 들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너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911 카레라 4S 카브리올렛 오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오너 시승기 촬영을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주신 분들께서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브터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예. 그렇잖아요. 이게 예. 와, 과연 얼마나 탑을 열고 다니까. 예. 좀 외곽으로 나가서 여는 편이죠. 이제 동네에서 안 열고. 예. 실제로 겨울에도 이거 이렇게 막 예. 히타 나오면 또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오히려 겨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바람이 안 들어오는데 히타 틀고 하면은 여기만 시원하고 여기까지 따뜻하니까 약간 감지할 것 같은 따뜻한. 5천 원천? 약간 그런 느낌. 아~ 네. 제가 이게 송출이 돼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85까지 한번 새벽에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가능하던가요? 네, 50까지는 그냥 막힘없이 쭉쭉 올라가고 아~ 네. 85까지 가는데도 전혀 문제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무서워서 그렇죠. 무서워서 이제 못 밟겠다. 사람인지라. 그런, 네. 얼마나 무서운데. 네, 맞습니다. 뭐 더 좋은 출력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 영역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 후의 영역에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출력이면 일상 주행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좀 넘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 소리가 아주 그냥 샥샥 잘 들어오네요. 두 개가 예 있죠. 예. 그래도 이런 차에서는 그래도 두 개가 있다는 게 그래도 네, 놀랍네요. 그래도. 예, 이게 또 숨김 기능도 이렇게 돼가지고 평소에 숨겨놨다가 또 꺼내서 쓰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한 번씩 요철 지나고 할 때 커피 같은 게 쏟아지더라고요. 예, 좀 위치가 예 맞습니다. 날아갈 수도 있는 네,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